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뉴스 스택의 이양현 교수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뭐 주말 사이에 좀 쉬었더니 목에 삐 소리가 네. 저절로 나네요. 네. 첫눈 오는 거 어제 보셨죠? 예. 좀 봤어요. 저는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 네네. 그냥 깜깜한 줄 알았더니 네. 좀 하얗게. 일찍 오니까 약간 어둡더라고요. 왜 어둡나? 갖고 제가 미세먼지 봤더니 네. 미세먼지도 괜찮아요. 조금 환해지니까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눈 오는 걸이 도심 서울 지역에서는 오전에만 살짝 보고 오후에는 싹다 눈이 네. 사라졌잖아요. 근데 네. 제가 있는 쪽은 약간 북쪽 지역이라서 아. 지금도 나무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어서 아침 출근할 때도 그 눈을 보면서 굉장히 운치 있다는데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맞습니다. 분도 따뜻하게요. 지금도 따뜻하게 잘 입으셨는데 옷 단단히 입으시고 이게 또 면역이 약해지면은 코로나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금 살짝 뭐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지금 다우지수, S&P 지수, 3대 지수 모두 0, 마이너스 1%대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였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양책 관련해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과연 이번 연도 안에 과연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의 상태로 갔던 부분에 있어서 혼조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백신이 지금 계속해서 승인이 됐고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여전히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금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 지금 이런 유가의 상승을 통해서 에너지 부분만 지난 한 주간 1.2%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S&P 500과 에너지 섹터를 좀 비교해보면 최근에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S&P 500 지난 1년간 13.54%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의 연간 하락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 1개월간 보시면 SPY죠. S&P 500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네. 2.67%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에너지는 2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재개된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과 또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바로 이 IWM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스파이와 IWM에 지금 보시면 IWM이 15.44% 상승을 했고요. 스파이가 13.54%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IWM입니다. 그런데 지난 계속 1년간 계속해서 S&P 500을 따라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이렇게 S&P 500과 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이어서 살펴내 보자면 FDA에서 드디어 화이자 코로나의 백신을 정식 승인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날 드디어 이런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FDA에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국가로 이렇게 지금 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주 중으로 지금 미국 내 290만 회분을 이렇게 의사들, 의료진들이나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최초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UPS와 FedEx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70도가 되는 그런 초저온된 관련된 배송을 이렇게 기술력을 발달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모더나도 지금 몇주 내로 이렇게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할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될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올 3월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부디 이제 빠른 접종보다는 안전하고 빠른 접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정성에 대한 지표들도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드디어 S&P 500에 편입이 됐는데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은
되면은 어떤 한 기업은 또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편출, 퇴출이 아니죠. 네네. 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S&P 500 지수에 이제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서 과연 어떤 기업이 편출이 될까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고, 그중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주 아니면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탈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리츠 종목이 네, 탈락을 했습니다. 네. 바로 아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리츠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뭐 연초 대비해서 2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딱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아파트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인데,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매우 안 좋은 흐름을 그쵸. 보였기 때문에 탈락을 했고요. S&P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네, 이렇게 이번에 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테슬라가 이번에 아마 S&P 500의 7위, 네, 시가총액 7위를 등극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네, 편입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이 12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니까 그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S&P 500에 편입된 테슬라의 주가 현재는 609달러 선, 지금 최근에는 654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속보라서 지금 그 자료는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S&P 500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데 네. 테슬라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워낙 뉴스인데 사실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인데요. 우연히 이번에 같은 날 이번에 그 시행되는데 S&P 500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가 쉽게 해서 나스닥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QQQ라고 우리나라에서 ETF 하시는 분이 여섯 번째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QQQ입니다. 이게는 나스닥 100 종목인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이번에 또 여섯 종목이 빠지고 여섯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종목이 빠졌죠? 엄청나게 이제 빠진 것도 중요한데 들어간 게 중요하죠. 빠진 것 중에서는 의외로 좀 약간 충격받을 것이 있어요. 게임주로 테이크2가 빠집니다. 테이크2는 지난 금요일까지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왜 빠졌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르죠. 안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결정하는 거니까 예, 사과드릴게요. 맞아요. 네. 여행으로 많이들 사이트에 익스피디아가 빠집니다. 익스피디아. 네, 네, 두 개가 빠지고 뭐 나머지 몇 개 있는데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관심 있는 거 되겠고요. 들어가는 거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지난 6월 달에는 한 종목만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간 거 다큐사인이라고 들어갔고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가 들어갑니다. 펠라튼이 들어가고요. 펠라튼. 예, 펠라튼이 요즘 좀 쉬고 있었거든요. 네. 고점에서 펠라튼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가 막힌데 이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약간 이제 결혼하신 분은 이게 야, 이런 게 어떻게 상장돼 있느냐 하는 건데. 아, 그 데이트 채팅 앱 그거 말씀하시는. 벌써 젊으시니까 딱 느끼는데 이게 전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예, 매치 그룹입니다. 매치. 네. 그러니까 매치 그룹은 그 MTCH인데 심벌은요. 네. 한번 자주 쳐보시면 나중에 아실 텐데 MTCH인데 이게 쉽게 틴더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인수합병을 통했는데 매치그룹 안에 브랜드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얘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틴더를 포함해서 수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치 프록텐 PNG 가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듯이 네. 데이팅 앱에 관련된 거가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근데 매치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매치가 지금 계속 꾸준히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 자체로 보면 많이 130배 정도 납니다. PL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하여튼 중요한 거가 펠라튼과 매치 그룹이 이번에 들어간 거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하자면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디즈니의 사상 최고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디즈니가 OTT 서비스를 작년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비교해 보면 좀 어떨까요? 네, 넷플릭스 일단 주가부터 보시면 일단 파란색이 넷플릭스고요. 빨간색이 이제 디즈니인데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디즈니는 겨우 6.96%, 7%가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넷플릭스는 54%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3개월 보시면 디즈니가 17% 이상 상승을 했고 그쵸? 넷플릭스가 4%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디즈니가 드디어 이제 바짝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디즈니 플러스 소식 때문이겠죠. 그쵸.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디즈니 발표를 가졌는데 2024년까지
2억 4천 명에서 네, 2억 6천만 명의 그런 가까이 되는 그런 구독자를 기반을 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에 이것도 2019년 말에 이렇게 런칭을, 네, 런칭을 했죠. 근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런칭을 했거든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네. 그 넷플릭스가 걸어온 길이 결과는 약 2억 명이 1억 9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디즈니가 벌써 1억 4천만 명 네. 가까운 그런 구독자를 끌어모으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가격까지 인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네. 월 이용료가 뭐 7.99달러로 이렇게 1달러 이상 올라가고요. 그럼 또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영화나 이제 쇼를 이제 개봉을 하는 데 있어서 80%의 그런 컨텐츠를 디즈니 플러스로 직접 개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뭐 모던 패밀리 같은 그런 이제 성인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런칭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강화된 그런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가 코로나로 인한 반사 효과가 정말 그 사업 부문별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가다 보니까 집에 머물면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어줘야 되는데 넷플릭스를 틀어줄 수는 없고 그렇죠. 뭐 디즈니는 틀어놓으면은 다들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이 워낙에 무궁무진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무한 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이제 정말 발빠르게 넷플릭스보다 단기간에 구독자 수가 늘어난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올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구독자가 정말 급격히 늘어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과 함께 지난주 보면 주가가 거래량도 엄청나게 폭발을 했고 주가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하며 179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에 대한 목표 주가 지금 상향 조정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월가의 시각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9개 기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저희 토요일 날 또 저희 방송 별도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게 장우석 본부장님이 아, 이자를 볼 것 같다. 200달러 목표도 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모건 스탠리가 네, 바로 2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네, 엄청난 지금 좋은 투자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즈니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디즈니에 관련된 뭐 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가 앞으로 정말 디즈니 플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주가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될지 여부 확인해 보겠고요. 월트 디즈니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목표 주가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님이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여자 아나운서님 송혜교 많이 닮았어요 하시는데 왠지 할 수 있다 님은 되게 현빈 닮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훈훈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향후 연말에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래프의 평균치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12개월 중에 네, 1, 2, 3, 4, 5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개월만 해도 평균적으로 1.3%의 상승률을 보이는데요. 이런 상승 확률이 74%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지금 확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집중해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12월에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두고 있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지금 산타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 증시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가장 쉬운 투자 방법. 무엇일까요? 부족한 촉을 채우기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키워드 하나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현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자면 여전히 1등은 슬라슬라 테슬라. 예. 네, 뭐 테슬라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많이 순매수 많이 하셨고요. 그 샤오팽이라고 그러죠. 네. 그 중국의 이제 전기차. 리오도 중국 전기차. 그리고 애플이 있고요. 엔비디아 있고 아마존, 모더나,
팔란티어, 보잉, 니콜라까지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에서도 네 종목이 여기 딱 눈에 띄는 거고 이제 먼 훗날 그리고 정말 꿈을 꾸는 팔란티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냉정하게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뭐 보잉 정도가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전부터 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 한마디 말씀드리면 개인분들의 보통 개인분들 우리나라 젊은 분들의 투자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특히 약간 주린이 분들의 성향으로 보면 딱 이거가 거의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라든가 니오 이런 거 관심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쵸. 늘 말씀드리면 주식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각자 생각하는 거고 각자 얼마만큼 투자의 기간, 얼마만큼 목표 수준을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는 없지만 제가 딱 이걸 어떤 개인분들이 딱 이렇게만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네. 특히 대부분이 전기차 같은 거, 물론 전기 니콜라까지 보면 전기차나 전기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좀 절반 이상 70% 정도 여기에 촥 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심한 거더라고요. 너무 편중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의 투자처라고 부족한 쪽을 채우기란 거는 이런 뜻입니다. 주식 투자는 저는 뭐 인생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편식하면 뭐 고기만 먹으면 야채도 좀 먹으라고. 영양 실조 걸려. 예, 야채만 먹으면 육식도 좀 단백질도 먹으라고 그쵸, 그러고 또 물 안 마시면 물 좀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마셔서 어렸을 때부터 물을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마 어르신분들이 다들 자제분들이나 본인이 그렇게 어렸을 때 들으셨던 얘기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식하는 거는 결코 좋지 않고 몸에 결국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친구들도 좀 다 다양하게 사귀라 그러는데 너무 한쪽만 하면 나중에 저 실망감도 있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식을 가장 쉬운 방법은 다 있는 주식은 문제가 된다. 파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된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조금씩 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까 그림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예, 여기서 보면 앞서 얘기한 것 중에 보잉 같은 거는 약간 다른 요인 때문에 빠졌지만 보잉은 같이 주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성장주에 올인되어 있는데요. 맞죠. 성장주가 좋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요, 올해요. 올해 그림을 보여주면 왼쪽은 가치주의 세계고요. 오른쪽은 성장주의 세계인데 이익 증가율입니다. 주당 이게 2020년, 21년, 2020년 성장률인데요. 올해 보면 성장주로 되는 것은 이익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제로가 나왔는데 가치주라는 건 이익이 마이너스 49%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보면 성장주로 많이 했던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은 어떠냐? 내년에도 성장률 계속 좋죠. 20%의 이익이 늘지만 가치주는 51%가 이익이 늘고요. 네. 후년도 19%라는 할 때 가치 26%가 늘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높게. 그렇죠. 물론 하거든요. 이거는 기저효과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분명히 대부분이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장주만 하셨던 분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도 분명히 내년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주식은 이익의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쪽을 보면 분명히 미국 주식이나 이런 그 밸류 투자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앞서 보여드린 표현하다시피 대부분 성장률 하시기 때문에 가치주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막상 안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가 다우지수를 그냥 한 번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ETF. 물론 ETF가 DIA라고 다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징이 월간 월 배당이거든요. 이거 2.03%를 12라대에 조금씩 나눠서 주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 물론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지만 가치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S&P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가치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ETF로 한 번 다이아가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성장주를 갖고 계시면 가치주를 가장 쉽게 하는 가치주는 DIA를 한번 사보시면 좋다.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스파이 V 같은 것도 있고요. VL, UE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무난한 것은 DIA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아 저희가 ETF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내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만 가지고 있다 근데 종목을 뭘 가치 중에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조금 비중을 담아두셔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 세계 주식 자산의 유입 현황표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네, 두 번째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네. 한국, 미국 이건 할 것 없이 일본 이건 유럽에 할 것 없이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팩트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사상 최대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최근 2주 동안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만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좋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한국 주식을만 하신 분들이요.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막상 해외 주식하기가 겁날 수도 있고 그쵸. 또 대부분 여기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은 한 5년 전에 다들 누구나 다 TV변 어디나 다 중국 주식하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후광통했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무슨 예전에 정말 그 미래에 있어서 그 유명했던 펀드가 있거든요. 그거 어떤 엄청 고생하셨고 브라질 한번 누가 국채 하나 떨어져서 엄청 고생한 적이 그런 것들이 직접 경험하신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은 많은데 문제는 내년은 올해와 달리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 그림인데요. 똑같은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림인데요. 왼쪽부터 S&P 500, MSCI 유럽, 일본, MSCI 이머징인데요. 보시다시피 올해는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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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였어요. 미국이 그나마 이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괜찮았지만 내년에 보시면 유럽도 좋고, 일본도 좋고, 이머징 마켓도 좋고, S&P 500도 전부 다 26% 이익이 늘어납니다. 후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해외 주식, 미국만 하시던 분은 한국도 좀 사시고 이머징 마켓 사시고 한국만 하셨던 분들은 해외 주식도 좀 눈을 뜨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전의 경험,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아 폄하하고 그건 안 돼,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면서도 주식을 이런 개별주 많이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한 번에 하는 것은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ACWI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MSCI에서는 전 세계 지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선진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포함해서 1200개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89달러 정도, 90달러 하는데요. 이 90달러면 전 세계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애플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 돈을 모아나가 한다 보면 물론 여기서 아 이걸 자꾸 트레이딩으로 관점에 보시면 재미없겠으나 조금씩 조금씩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한국 주식으로 트레이딩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100이란 걸 한국 주식 하신다면 저라면 단 5라도 단 3이라도 100만 원을 주식 투자하신다면 단 3만 원이라도 3%라도 딱 이거 한 주부터 사주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나는 해외 주식도 분산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가장 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한 국가를 투자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전 세계 시장에 한 방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ETF는 ACWI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어모 클로버 통해서 ETF 개요 상세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자료 준비한 게 배당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되거나 조금 지연이 되거나 하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희가 이건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데요. 올해는 어찌됐건 은행이라든가 정부에서 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원해줬는데 돈을 지원해주면서 조건 단계 있습니다. 너희들 그 돈 갖고 돈 잔치하면 안 된다. 네. 돈 잔치란 게 직원들, 너희들 임원들이 보너스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면 자사주를 막 사면서 주가 부양하는 거? 너 돈도 못 버는데 배당을 계속 주는 거? 이런 걸 금지시켰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보잉 같은 거 지원해주면서 못하게 했죠. 항공주 다 못하게 했죠. 은행 같은 거 다 못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올해는 리먼 사태 이후 최대로 많이 배당을 줄였거나 배당을 아예 축소한 것들이 많은 게 한 80여 개 정도 되고요. 또 하나가 뭐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못하게 했어요. 자사주도 마찬가지. 자사주를 줄인 정도가 2019년 대비 한 3분의 1, 4분의 1은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내년에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배당을 꾸준히 늘렸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샀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종목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제가 배당 관련 ETF를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단독으로 최초 공개. 최초. 분명히 네. 아무데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 유튜브에서도 안 했는데요. 네. 그게 인베스코. 인베스코는 QQQ 하는 그 회사인데요. 네. 인베스코에서는 바이백 어치버입니다. 자사주로 계속 늘렸거나 자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을 만든 게 PKW입니다. PKW 티커. 네. 네. 물론 이게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기업들을 보여드리잖아요. 저희가. 그 키움증 영문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244개 주식이 있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라기가 사지 않고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도 ETF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렸던 각 주제에 맞는 ETF 꼭 관심 종목에 채워주시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성장주 쪽으로만 기술주 쪽으로만 좀 편중되어 있다. 나는 편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로 조금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확인해 봐야죠. 네, 이번 주는 딱 오늘은 별로 할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적도 다 끝났는데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가 하나 발표되는 게 있겠고요. 실적은 수요일 날 레나가 있고요. 금요일 날 이번에 금요일 특이하게 보통 금요일 날은 오전에만 하는데 이번에 금요일 잠 끝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개 정도가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런 지표 내지 실적 발표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빼먹었는데 수요일 날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그 연준에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연준에.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주미 초이스가 신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또 네. 론칭을 했는데 지금 14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엄청나게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에서는 글로벌 영문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밖에 안 쓰거든요. 정말 프리미엄이란 게 뭔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 너무 저희가 설명하기도 좋고 어떤 기업이 어떤 그 내용인지 그리고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투자지표를 한꺼번에 시각적으로 확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뭐 추천 종목도 하고 포트폴리오 전해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장점에서 좋아 보이고요. 방법은 키움증권 MTS에서 바로 프리미엄 하시면 미주민밖에 안 나옵니다. 네.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서 해드리는 것과 뭐가 있냐면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를 계속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거 오른쪽 화면 보다시피 푸시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리고요. 문자도 나가고요. 미주미에 또 저희가 하는 영상 같은 거 저희 방송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거기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도 볼 수 있고 나름 저희가 교육 영상 따로 또 그분만 하게 바로 이분들이 수요일 날 저번에 미주미 Q&A 하잖아요. 여기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 참여하실 수 있는 거를 미리 문자를 받으시면 그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작업을 질문을 미리 주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추천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관심 있는 종목을 딱 치시면 거기서 분석을 쫙 해줍니다. 뭐 기업 내용 어떠냐, 주당 이익 어떠냐, 투자 지표가 상대 비교 어떤 그런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무료 체험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미주미에서 발굴한 종목이 바로 최근에 갖고 있는 S입니다. S. S. 네, S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품을 위주로 하는 건데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요. 미주미 초이스 발굴한 후에 53.77%를 올라가고 있고요. 그게 매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로 계속되고 있고요. 네. 한번 발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리겠지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목표치가 계속 올리거나 또 내립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주미 초이스 발굴 종목으로 SA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이양민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